지난해 LA 오토쇼를 통해 세계 최초로 공개된 폭스바겐의 차세대 순수전기차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 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모델은 중형 세단 파사트를 대체하게 될 차세대 모델로 공간 활용성의 극대화가 주요 특징이다. 18일 오토블로그 등 외신은 폭스바겐 CEO 랄프 브란트 슈타터, 랠프 브랜드 스토멀, 터, 위 링크드인 게시물을 인용해 최근 폭스바겐은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 슈팅 브레이크 버전의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의 구체적 언급은 없었으나 슈팅 브레이크의 공간 활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신차가 완전 충전 시 최대 700km 주행 가능 거리를 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과 동일한 내 플랫폼이 아이디 크로스오버 주행 가능 거리가 EPA 기준으로 250마일, 402km, 임을 감안하면 브란트 슈타터의 설명은 유럽이 WLTP 기준에 해당하는 수치로 짐작된다고 보도했다. 올해 초 폭스바겐 미국 최고 책임자 요한트 나이슨, 요한 더 미츠첸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현행 파사티의 후속 모델 개발이 없음을 밝히고 향후에는 내연기관을 사용하지 않는 신차가 이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폭스바겐 아이디 패밀리의 7번째 콘셉트카이자 순수전기차 모델인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은 그란투리스모 콘셉트를 바탕으로 공기역 확성을 고려한 디자인과 SUV의 넓은 실내 공간이 주요 특징이다. 여기에 최대 시스템 출력은 3모션의 경우 250kW이며 정지 상태에서 100 PMH까지 도달하는 데 단호. 소요된다. 아이디 스페이스 비전은 다른 아이디 패밀리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매 플랫폼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 전기 구동 엔진의 컴팩트한 크기와 차량 바닥에 결합된 배터리 덕분에 실내 공간의 경우 중형 모델보다는 롱 휠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세단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모든 주행 관련 정보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며 전통적인 계기판은 기본적인 주행 정보를 표시하는 미니 디스플레이로 대체됐다. 차량 설정에서부터 모든 엔터테인먼트, 편의사양 및 온라인 기능들은 중앙에 위치한 15.6인치의 터치 스크린에서 조작 가능하다. 더불어 운전자는 A필러 사이에 위치한 인터랙티브 라이트 스트립인 ID 라이트를 통해 주요 정보를 직관적으로 받을 수 있다.